여러분, SBD 풀세트를 차면 얼마나 무게가 늘까요?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셀카를 들고 있어요. 짜잔. 이 SBD의 공식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. 이제 SBD가 원래 영국 브랜드인데 SBD 코리아라는 이제 한국 SBD 지사가 생겼고 그 지사에서 이제 메인 인플루언서로 저를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뽑아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월 1일부로 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마 제 추천인 코드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걸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저를 통해서 구매했다는 거에 인정을 받아서 제가 일정의 수수료를 아마 좀 가져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수료는 모두 다 영상 제작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할 생각이니까 가급적이면 제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 제가 꿈꾸던 그런 브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모델로 세우는 거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오늘 하루가 뜻깊은 하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사실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걸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.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런 기회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그런 블리스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SBD 풀세트를 차면 얼마나 무게가 될까요?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사실 정확한 실험은 아니에요. 저는 이제 방금 200kg까지 했고 한 세트는 완전 무장비로 할 거고 한 세트는 이제 SBD 풀세트를 끼고 할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좀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두 번째 세트를 할 건데 그 사이에 분명히 차이도 있을 거고 있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.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조금 그래도 저한테 나름 안전한 중량이라고 생각되는 한 제 10번 정도 보통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. 10번 들 수 있는 무게인데 방금 이제 뭐 훈련을 많이 해서 피로도가 조금 누적됐지만 일단은 무장비로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쉬다가 그 다음에 풀세트 차고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무장비는 일단은 완전 그냥 역도화도 안 신고 그냥 완전 맨몸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완전 풀세트 차고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몇 개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볼게요. 1RM 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냥 그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첫 번째 세트 할 거고요. 아무것도 안 쳤어요. SBD 티셔츠만 입고 그 다음에 신발에 노트를 입으시면 돼요. 그냥 평평한 플랫슈즈입니다. 첫 번째 세트 해볼게요. 사실 조금 밑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. 민망한데. 여러분 방금 제가 비디오를 돌려봤는데 일단은 제가 맨몸으로 하는 거에 너무 안 익숙해서 되게 무겁다고 느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느리진 않네요.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겁먹고 스피드도 이제 느리다고 막 느껴져가지고 그만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역도화 신었을 때 그 각이 아니라가지고 좀 느낌이 달랐고 아무튼 어색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변명이죠.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.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역도화 신고 있다가 갑자기 역도화 벗고 간 거라서 약간 어색했어요. 어색했지만 다시 이제 풀세트 착용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딱 이제 짜잔 했을 때는
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. 익숙함의 차이가 크고 역도화가 제가 원래 신는 게 익숙해가지고 안 신으니까 불편했던 거고 신으니까 지금 최선이 익숙해서 12개 정도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훨씬 더 안정성이 느껴집니다. 무릎, 뭐 손목, 팔, 꿈치, 약간 코어 이런 데가 훨씬 더 안정성이 올라가면서 편해집니다. 카메라 없었으면 10개에서부터 그만두는데 12개까지 했고 확실히 저도 이제 좀 장비를 내려놓고 플랫한 신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안 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어색하긴 하네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그 SBD를 구매하실 거면 제가 제 영상 더보기란 이런 데 보면 추천인 코드가 생길 거예요. 그래서 그 추천인 코드를 적어주시면 저한테 일정 금액의 그런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또 제가 영상 제작에 다 쓸 거라고 약속드리니까 꼭 그 코드를 이용해서 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12개 했다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